행복 시작 불행 끝. 행복 시작 불행 끝. 성공 시작 실패 끝. 성공 시작 실패 끝. 신신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아미타불. 불교가 가장 쉬운 종교라고 했는데, 쉬운 종교라고 하는 것은 내 운명을 내 마음대로 바꿀 수 있다 이런 뜻이 들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타고난 운명을 금생에 짧은 시간에 정해진 운명을 업그레이드 할 수 있다. 그걸 우리가 바꿀 수 있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 방법 중에 가장 좋은 것이 우리가 불자라면 반드시 공부해야 되는 세 가지 과목이 있는데 그거를 삼학이라고 한다고 그랬어요. 삼학은 계학, 정학, 계학 이렇게 표현해서 계라고 하는 것은 그 행동, 우리가 몸과 입과 뜻으로 하는 것 중에서 몸으로 하는 행동, 입으로 하는 행동을 통제하는 것, 조절하는 것을 우리가 계학이라고 한다. 그래서 대표적인 것이 5계가 있는데 살생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사음하지 마라, 거짓말하지 마라, 술과 같이 중독성 있는 물질 취하지 마라 이런 뜻이 들어있어요. 지난주에는 살생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요 두 가지를 공부를 했어요. 오늘은 그 사음하지 마라. 배우자가 못생기고 게으르며 서로 공존할 수 없는 적처럼 대립한다. 그런 경우들 있지. 왼수 만난 경우에 왼수. 대부분의 부부가 하루 종일 싸우고 심지어 주먹질까지 하고 가슴에 원한을 품는다. 그들은 불화의 원인이 상대방 성격이 나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서로가 전생에 행음한 등유가로 인한 것이다. 그러니 부부 사이에 성내고 미워하고 화내지 말고 자기가 과거에 지은 악업의 과보임을 알고 최대한 참아야 한다. 빠담빠 존자의 발을 기억하라. 부부는 시장에 모인 손님처럼 무상하니 절대 나쁜 말로 싸우지 말라. 당리 사람들이요. 이랬다는 게. 자, 근데 이제 그러면 배우자가 잘생기고 부지런하고 서로 위해주고 그냥 눈에다 서로 넣어도 안 시리고 대립 안 하고 사는 방법도 있잖아요. 이런 분들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안 그런 분들도 당연히 많이 있지. 그는 전생에 악업 때문에, 악연들 때문에 그렇다. 금생에 정말 서로 그 알뜰살뜰하게 생기는 경우는 전생에도 서로를 그렇게 서로만 위해준 경우가 된다. 그러지. 대부분의 부부가 하루 종일 싸우고 심지어 주먹질까지 하고 가슴에 원한을 품는다. 이것도 본인들이 업에 의해서 한다. 그들은 불화의 원인이 상대방 성격이 나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지만 대부분 그렇지요. 너 때문이야. 그래, 너 때문이야. 그지? 너 때문. 이게 5분의 2, 5분의 3. 누구 때문이에요? 5분의 3. 그러니까 언제든지 자기 업이 더 무거운 거예요. 그렇게 애시당초 손을 잘하면 괜찮아요. 너 때문이야. 이렇게. 이때는 이렇게 당신 덕분이야 이렇게 할 때는 이렇게 하는 게 좋아요. 당신 덕분이야 하면 안 되잖아요. 당신 덕분. 그래서 부부는 시장에 모인 손님처럼 무상하니 절대 나쁜 말로 싸우지 말라.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매 순간순간을 소중하게 여기세요. 소중하게 여기다 보면 처음에 그 손해나는 것 같을 경우들이 있어요. 그죠? 왜 나만? 그지? 상대방 승질이 들어갖고 싸우는 건데 왜 내가 참아야 돼? 그지? 근데 아니다, 이게 아니다. 우리가 볼 때는 우리 생각이 맞는데 불보살님들이 보실 때는 아니더라는 거, 그지?
이 때문이더라는 거, 이 때문. 그지? 그래서 그 행음의 등력과 여러분들이 금생에 이쁜 배우자, 부지런한 배우자, 성실하고 사랑하는 배우자를 만난 건 전생에 서로 사랑하고 그 눈을 돌리지 않은 덕이다. 여러분들이 지금 업 받는 거예요. 그죠? 근데 아닌 경우는 아니다. 네 번째, 거짓말로 받는 등력과 늘 비방을 받거나 속임을 당한다. 아무 이유 없이 억울한 누명을 쓰고 비방을 당하면 자기가 전생에 거짓말을 한 과보임을 알아야 한다. 우리 카페에도 가끔 가다가 억울하다고 하는 법원들이 그 글을 써서 올리잖아요. 그지? 억울하다. 근데 금생에는 아무런 이유가 없는데 전생에 지었던 업들을 받는 거예요. 어느 법원님이 글 썼더만, 그, 본인 과도 아닌데 보기만 하면 눈을 기고 괜히 막 못 살게 굴고, 그때도 어떻게 해요? 그분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하고 또 인등도 켜주고 또 공양도 올려주고 그러게 되면 서로 복의 관계로 이어가게 된다. 비방받고 속임 당하고 아무 이유 없이 억울한 누명을 쓰고 비방을 당하면 자기가 전생에 거짓말한 과보임을 알아야 한다. 알으세요, 이제. 그 가정에서도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 억울한 소리를 하게 되면 아, 내가 전생에 억울한 소리를 많이 했구나. 일단은 그렇게 알으세요. 알고서 그 맞장 뛰지 말고 그 내가 이 업을 지었으니까 속히 그 업이 소멸되게 해달라고 지장보살님께 도와달라고 하세요. 도와달라고. 그러니 거짓말을 지어낸 자를 미워하고 욕하지 말고 가능한 한 이렇게 관상하라. 이 풍파를 통해 지난 생에 내가 쌓았던 악업이 깨끗이 사라질 수 있다. 그렇다면 그가 나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고 있구나. 그리고 기뻐해야 한다. 그러지? 자비광 존자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원수의 반대가 수행을 잘하게 하고 무고하게 받은 보함이 수행을 채찍질한다. 금강경 제16품 능정업장본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죠? 이들은 탐욕과 집착을 끊어내는 스승이니 그 은혜를 갚을 길이 없다. 이렇게만 생각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진짜 금생에 무지막지한 업을 다독이고 복력을 지을 수 있어요. 그래서 거짓말로 받는 등력과는, 그래서 원수의 반대가 수행을 잘하게 하고 무고하게 받은 모함이 수행을 채찍질한다. 이들은 탐욕과 집착을 끊어내는 스승이니 그 은혜를 갚을 길이 없다. 이간하는 말로 받는 등력과, 거짓말은 그렇다고 이간질하면 어떻게 되냐? 권속과 종이 서로 다투거나 주인을 공격한다. 스승의 제자들, 관리의 아랫사람, 집안의 고용인 등 내부 사람들 사이가 나쁘고 스승과 주인이 아무리 말해도 듣지 않고 오히려 반박한다. 가정에 고용된 사람에게 주인이 작은 일을 시키면서 두세 번씩 말해도 듣지 않고 주인이 화를 내고 질책하면 그때서야 느릿느릿 빠짐못해 움직인다. 이런 경우들 있지요. 요즘에는 이제 그 뭐 갑질이라고 하는 게 그 사장님만 갑질하는 게 아니라 알바생도 갑질한다고 나오대요. 이런 경우잖아요. 일을 하고도 주인에게 보고하지 않는다. 성격도 아주 나쁘다. 이것은 주인이 전생에 이간질했던 업보가 성숙한 것이다. 그러므로 자기가 지은 악업을 참회하고 서로 간의 원한을 풀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간질. 근데 여러분 자녀들이 말 안 듣는 경우도 있지요. 그것도 그 업이라고 생각하고서 그냥 열심히 참회하세요. 절하세요. 나쁜 말을 하고 받는 등육과, 이제 나쁜 말. 늘 안 좋은 말만 듣고 자기가 말을 하면 분란의 씨앗이 된다.
모든 불선업 중에 나쁜 말의 취업이 가장 무겁다. 칼날 없는 말이 사람의 심장을 찌른다는 속담이 있다. 입에서 나쁜 말이 나와서 상대방이 갑자기 성내는 마음을 가졌는데 특히 그 대상이 스승, 성자, 산보라면 단 한마디의 나쁜 말을 해도 여러 생 동안 악도에서 나올 수 없는 과보의 고통의 과보로 자랄 수 있다. 예를 들어보자. 과거 바라문이었던 가필라가 가섭불의 여러 비구들에게 말대가리, 소대가리라고 나쁜 말을 했다. 그 결과 18개의 머리를 가진 고래가 되어 일겁에 이르는 긴 동안 해탈하지 못하다가 이 과가 다한 후에 지옥으로 떨어졌다. 또 과거에 한 비구니가 다른 비구니를 암캐라고 부른 과보로 500생 동안 암캐로 태어났다. 이런 예는 수없이 많다. 그러니 평소 말을 부드럽고 온화하게 해야 한다. 특히 강조해야 할 것이 있다. 우리는 성인, 보살이 어디에 있는지 모른다. 그러니 모든 유정을 청정심으로 보고 다른 이의 공덕을 칭찬하는 말을 해야 한다. 보살을 비방하고 나쁜 말을 해서 마음을 상하게 하면 삼계의 모든 중생을 죽인 것보다 죄가 무겁다. 창매 림포체는 극락 원문에서 보살을 비방한 죄가 삼계의 모든 중생을 죽인 것보다 무겁다. 뜻없이 지은 죄를 고백하고 참회하라고 했다. 그 몇몇 스님들이 제가 지장경 읽으라고 하니까 지장경 읽으면 지장이 많이 온다고 아주 방송에서 대놓고 하더라고요. 저부를 어떻게 받을까? 나는 궁금했는데 그 금방 받았어요. 세상에 그런 비유가 어디가 있어요? 그지? 함부로 말하면 큰일 나요. 함부로 말하면 큰일 나요. 쓸데없는 말을 하고 있는 등육과 쓸데없는 말, 이제 나쁜 말이 제일 나쁜 거라고 그래서 그죠? 그 입으로 할 수 있는 게 거짓말, 이간질, 나쁜 말, 쓸데없는 말. 말에 힘이 없고 말재주가 없고 솔직하게 말해도 사람들이 진실로 믿어주지 않는다. 대중 앞에서 말할 때 힘이 없다. 쓸데없는 말, 한 과보, 그죠? 그 다음에 욕심으로 받는 등육과는 모든 일이 마음대로 되지 않고 어긋나고 불행이 닥친다. 그 다음에 아홉 번째, 남을 해치는 마음으로 받는 등육과 늘 조마조마하고 사방에서 위기가 닥친다. 열 번째, 사견, 탐진치, 사견을 갖고 받는 등육과는 늘상 나쁜 견해에 빠지고 속임을 당하고 마음이 어지럽다. 나쁜 견해에 빠지고 속임을 당하여 마음이 어지럽다. 보통 사람들이 상식으로는 절대로 안 빠져갈 것 같은데 그거 빠지는 거 보면 참 희한한 일들이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늘 어떤 기도하다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혹시 지장보살님이나 산신님이 나오셔갖고 안심정사 스님 머리를 한 대 가서 딱 때려라 이렇게 나오면 때리지 마세요. 왜? 지장보살님이 그 때리라고 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마음에서 환각이 일어난 거예요. 환각이 잘못 일어난 거예요. 저한테 서운했던 마음이 그걸 만들어낸 거예요. 근데 그냥 한 대 때리라고 해서 와서 때리는 건 괜찮은데 예를 들어서 가서 해쳐라. 그럼 네가 성불받는다. 알아 안 된다. 알아 안 된다 그래도 절대 와서 때리지 마세요. 알아 하나 안 돼요. 알아 하나 안 돼요. 알아 하는 누가 만들어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그만큼 단행 고행을 해가면서 수행을 해야 이루어지는 거예요. 돈 주고 알아 안 되면 세상에 그 재벌 그룹들 다 알아 안 되지 뭐들어 그 힘들게 하겠어요. 그죠? 절대 안 돼.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계율로 비춰봤을 때
틀린 거라면 여러분들이 아무리 기도를 열심히 해서 받은 거라도 그걸 그대로 실행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계율에 비춰보라는 거예요. 계율에. 그렇게 되면 절대로 오류를 안 맺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그 지금까지 받은 것은 여러분들 몸으로 마음으로 받는 것인데 세 번째부터는 이제 환경이 형성되는 거예요. 환경. 그러니까 그 여러분들이 한 집안에 태어났어도 성격들이 달라요. 그죠? 다르고 복력들이 달라요. 근데 한 집안에 태어난 건 고사하고 쌍둥이로 30초 간격에 나와도 운명이 달라요.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어요. 같을 경우에는 그냥 둘이 다 잘 되는 경우도 있고 하나는 잘 되고 하나는 안 잘 되는 경우도 있어요. 달라요. 달라요. 그 건강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다르지만 사는 환경 자체가 달라진다는 뜻이에요. 쌍둥이라도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이숙과 등육과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숙과라고 하는 것은 생을 바꿔가면서 내가 현재 지은 업이 이거 가지고 지옥아기 축생 아수라 인간 천상에 태어나는 걸 우리가 이숙과 그리고 고세계에서 다시 인간으로 들어왔을 때 그 성격 형성되는 것을 등육과 그 다음에 그 성격을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뭐라고 하냐면 증상과 이렇게 표현해요. 증상과. 증상과는 외부 환경에 나타나는 응보를 가리킨다. 살생을 한 자는 환경이 아름답지 않은 곳, 깊은 계곡, 위험한 곳에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곳에 태어난다. 여러분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왜 그렇게 방생을 좋아할까 했더니 그 방생을 했던 공덕으로 여러분들이 그런 세계를 피한 거예요. 오늘날에도 한국에도 지금 골치 아프잖아요. 그 난민 때문에, 그죠? 난민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도병겁, 도병겁이라고는 칼도자, 그 병사병자. 그렇게 전쟁통에, 전쟁터에서 여러분들이 태어나지 않은 것 자체가 굉장히 큰 복이에요. 이게 환경 자체가. 여러분들이 거기에 가서 태어나면 어쩔 수 없어요. 거기서 총 들고 해야 돼요. 그죠? 하는데 그 세계를 잘 피하고 여기 연세 아주 많이 되신 분도 6.25 때 참전하신 분 혹시 없죠? 6.25 때 참전 안 한 것만 해도 엄청 잘한 거예요. 그건 여러분의 의사에 관계없이 물론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희생한 건 맞아요. 맞는데 이 도병겁이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들의 업에 의해서 온다. 외부 환경에 나타나는 응보를 가리키는데 살생을 한 자는 환경이 아름답지 않은 곳, 깊은 계곡, 위험한 곳 등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곳에 태어난다. 주지 않는 것을 취한 사람은 서리, 얼음, 우박으로 곡물이 피해를 입고 나무의 열매가 열리지 않고 수시로 기근이 생기는 곳에 태어난다. 여러분들 진짜 감사해야 돼요. 테레비 나오는데 보면 유니세프랑 그거 보이잖아요. 그리고 그 여러분들도 이제 앞으로 국제구호를 열심히 해야 돼요. 국제구호를. 왜냐하면 그런 경우에는 그 복전이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는 그 은전. 그 다음에 경전, 비전. 무슨 뜻이냐면 은혜로 맺어진 복받, 부모, 대표적인 게 부모. 물론 부모도 특수한 경우가 있어가지고 서로 죽고 죽이려고 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건 아주 특수한 경우고 그런 경우가 아닌 경우에는 대부분 은혜의 복받이 되는 거예요. 부모, 스승, 부처님 이런 분들은. 그 다음에 경전, 공경전. 우리가 그 복전 중에서 부처님, 스승 이런 분들은 우리가 공경하는 복전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가 슬플 빛자 비전이라고도 하고 그 빈궁전이라고도 해요. 빈궁전. 그게 가난한 우리보다 못 사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베풀어가지고 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지장경에도 구광, 찰제리, 바라문, 거사, 장자, 바라문이 직접이나 남 시켜가지고 장애인들과 어려운 사람들에게 얼굴에 미소를 띠고 베풀게 되면 다음 생에 그보다 훨씬 더
점프해가지고 좋은 세계가 태어난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슬플 빛자 비전이라고도 하고 빈궁전이라고도 하는 거기도 복전이에요. 복전. 부처님께 공양 올림과 동등하게 똑같은 복을 받는다 이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국제구호, 국내구호 다 해야 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나무의 열매가 열리지 않고 수시로 기근이 생기는 곳에 태어난다.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이런 때가 많잖아요. 그죠? 행음한 사람은 악취가 하늘을 찌르는 똥구덩이, 오물이 가득 찬 진흙창 등 구역질 나는 곳에서 산다. 거짓말을 한 사람은 재물이 쌓이지 않는 곳에 태어난다. 마음이 늘 갈팡질팡 혼비백산할 어긋나는 인연을 만난다. 이간질한 악업을 지은 자는 땅떨어지 계곡같이 걷기도 힘든 곳에 태어난다. 나쁜 말을 많이 한 사람은 돌이 어지럽게 쌓이고 가시가 덤불 이루어 사람이 마음 편히 살 수 없는 곳에 태어난다. 쓸데없는 말을 하는 악업을 지으면 아무리 힘들게 오래 일해도 곡식 한 톨 수확하지 못하고 계절이 변덕스럽고 불안하고 어지러운 곳에 태어난다. 욕심이 크면 곡식이 자라지 않고 땅과 기후가 안 좋아 고통이 끊이지 않는 곳에 태어난다. 땀을 해치는 마음을 가지면 재난이 많은 곳에 태어난다. 사견으로 악업을 지은 사람은 물자가 적고 의지할 데 없이 외롭고 쓸쓸한 곳에 태어난다. 환경을 우리가 의보라고 해서 어떤 환경에 여러분들이 태어나냐. 지금 여러분들은 지구상에서 가장 좋은 환경에 태어나 있어요. 그죠? 여러분들이 그 외국을 나가보면 한국이 얼마나 좋은지를 알아요. 특히 도로 사정. 최고 좋아요. 지금은 이제 한국을 그 모델 삼아서 또 한국을 연구해서 한국에서 지원을 받아가지고 사회 간접자본들을 확충하는 나라들이 동남아에도 많이 있어요. 150km를 8시간에 가는데 죽는 줄 알았어요. 성질 급한 우리. 그지? 150km를 8시간에 어떻게 가요? 그지? 한국 같으면 그냥 알러니 죽는다고 그냥 말해버리잖아요. 근데 거기는 길이 없어요. 그것뿐 아니지. 인도도 가면 처음에는 화장실 가는데 아주 불편하잖아요. 가다가 그 관광차 여러 대 세워놓고 남자는 왼쪽으로 여자는 오른쪽으로 이렇게 딱 가서. 근데 그것도 며칠 되면 아주 익숙해지더라고요. 노련해져요. 환경이 사람을 그렇게 잘 좌우를 해주는 거예요. 진짜 아주 느긋하게 아주 뻔뻔하게 막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환경에 태어나냐에 따라서 정말 많은 부분들이 결정되는 거예요. 근데 네 번째는 한번 악업을 짓게 되면 날로 여기에 점점 그 악업이 자라난다는 거예요. 자라나서 세세생생 전전하며 끝없이 이어지는 고통을 겪는 것을 가리킨다. 악업이 달로 자라서 방망하고 끝없는 윤회를 떠돈다. 정말 무서운 거예요. 그죠? 무서운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계율을 깨뜨려야 될까 말까 할 때는 깨뜨리지 마세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세세생생 잘 사는 방법이니까. 잘 사는 방법이니까. 순간적으로 내가 좀 득을 보려고 계율 잠깐 뭐 깨뜨렸다가 다시 원위치 시켜놓지 뭐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물론 우리가 기도를 하게 되면 그 악업을 그 받는 방법들이 좋은 환경에서 감기 걸리는 거하고 똑같아요. 좋은 환경에서 감기 걸리는 거하고 폐암 걸렸을 때 감기 걸리는 거하고 그 사람에게 작용하는 게 다르잖아요. 그죠? 폐암 걸렸을 때 감기 걸리는 것은 죽음이에요. 그런데 건강할 때는 그냥 고춧가루에다가 소주 그냥 그 말고 그냥 감기약 조금 먹고서 그냥 딱 털면 되잖아요. 그죠?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꼭 계율 지켜야 돼요.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계율을 못 지킬 수 있어요. 못 지킬 때는 우선순위를 따지라고 그랬어요. 어떻게 따지냐면 사람을 죽일 거냐 도둑질 할 거냐 할 때는 어쩔 수 없을 때는 도둑질 하는 거예요. 그게 업이 작으니까. 거짓말 해야 되냐 도둑질 해야 되냐 그러면
거짓말하는 게 나아요. 그래서 살생, 도둑질, 사음, 거짓말, 술. 거짓말할까? 술 마실까? 그러면? 근데 술 마시면 안 돼요. 술 마시면 이제 거짓말도 하게 되고 홧김에 일 많이 저질러요. 그래서 조금씩 조금씩 우리가 줄여보는 거예요. 우리가 좋아지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다음에 행해야 하는 선업이 있네, 그죠? 열 가지 불선업의 잘못을 알았으면 악행을 금하는 계를 열심히 지키겠다고 결심해야 한다. 즉 살생하지 않고 도둑질하지 않는 등의 열 가지 선업을 지키는 것이다. 선업을 짓는 거예요. 열 가지 선한 계를 지킬 때 꼭 스승이나 선지식 앞에 맹세하지 않고 속으로 조용히 이렇게 생각해도 된다. 나는 오늘부터는 영원히 살생하지 않겠다. 혹은 나는 어느 날 어느 시에는 절대로 살생하지 않겠다라고 해도 된다. 그러지? 여러분들 평생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요즘 같이 목이 많을 때는 낮에는 살생하지 않겠습니다. 아, 요즘 모기가 얼마나 똑똑한지 모기 향을 피우면 안 죽어요. 안 죽더라고. 그래갖고 좀 이따 기절했다 일어나갖고 또 댐벼. 또 댐벼. 그래서 여기,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일단은 줄이는 거라도 중요한 거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어느 날, 어느 시에는 절대로 살생하지 않겠다 해도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늘상 뭐다, 그게 이제 이걸 또 응용해갖고 술자리가 생기면 어느 날 어느 시에만 술 마시겠다 그래갖고 지금만 마시겠다 다음 마실 때는 또 지금만 마시겠다 항상 지금이니까 그렇게 하면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나는 어떤 어떤 중생을 죽이지 않겠다고 해도 된다. 이것은 선업이다. 그러지? 스승, 선지식, 불상, 불경, 불탑 앞에서 약속하면 그 공덕이 더 커진다. 더 커진다. 그러나 몸이 건조하게 살생하지 말아야 되겠다고 생각만 해도 충분치 않다. 마음속으로 굳게 맹세해야 한다. 무슨 일이 있어도 앞으로 어떤 어떤 악업은 절대 짓지 않겠다. 이렇게 하다 보면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에 여러분들이 그 업을 짓는 기회가 딱 열려요. 진짠가 아닌가 테스트를 해주시는 거예요. 바로. 그러면 그때만 잘 지나가면 굉장히 좋아요. 그러니까 어느 법우가 글을 썼는데 어려운 일이 생기고 나면 바로 그 기간만 참으면 좋은 일이 생기더라.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참나 못 참나 봐갖고 참는 순간에 딱 좋은 일들이 바로 생기는 거지.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법우님은 그거를 바로 캐치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누가 와서 어렵게 하거나 하게 되면 하게 되면 바로 참는 거예요. 그래서 나한테 좋은 일이 생기려나 보네. 그래가지고 그 좋은 일이 생기는 것을 터득하게 되니까 참는 게 더 쉬워지겠지. 글을 올리면 항상 제가 알지 못했던 말씀 잘해주시고 용기와 힘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수하고 밥 먹듯 지장경 독경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장경을 읽으면서 잔잔하다가 갑자기 화가 치밀어 오를 때가 있고 시비를 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싸울 거리도 아닌 것 같고 그러는 것에 대해 마음이 지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위기는 기회란 말이 있듯이 그런 일들이 생기면 곧장 저에게 반가운 일이 생깁니다. 아버지와 수십 년을 부딪히며 살았고 서로가 탐탁지 않아 하는 것이 앙금처럼 남아 있었는데 지장경을 읽으면서 그런 감정이 순화되어가고 있다는 것을 느낍니다. 그런데 아버지께서 어제는 제가 퇴근 후에 동물 농장을 본다고
신경질을 부리시는데 솔직히 이해가 안 됩니다. 요즘 날이 더워, 많이 더워 불쾌지수도 높고 제가 체력이 좋은 편이 아니라 많이 지칩니다. 직장 생활, 집안 살림을 병행하고 아버지 케어까지 모든 것을 혼자 다 합니다. 퇴근 후 녹초가 되어 있는 저에게 시비 걸듯 말씀하시는 아버지가 솔직히 믿고 서운합니다. 1층 할머니께서 치매신데 그 할머니도 저에게 그렇게 시비를 거십니다. 며칠 전에는 저희 집 복도에 소화기 분말을 뿌려놓아서 밤 11시 넘어서까지 그것을 청소했습니다. 퇴근 후에 저는 완전 방전돼 힘이 많이 듭니다. 제가 큰 이모 이야기를 하였는데 큰 이모는 저에게 당근과 채찍인 것 같습니다. 뭐가 어떻든 간에 저는 치장경 독경을 멈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 법우님은 누군가 시비를 걸면 딱 생각하네요. 아, 누군가가 좋은 일을 나한테 벌어질라나 보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겠죠? 굉장히 큰 지혜를 터득한 거예요. 그래서 언제든지 테스트 뒤에는 좋은 결과들이 오게 되겠지요. 마음속으로 굳게 맹세해야 한다. 무슨 일이 있어도 앞으로 절대 악업을 짓지 않겠습니다. 일단 여러분들 이렇게 굳게 다짐을 하게 되면 바로 그 결심이 굳은가 안 굳은가 테스트가 바로 들어와요. 순간에 딱 들어와요. 그러니까 그때 조심해야 돼요. 조심해. 그때 탁 넘어만 가면 여러분들은 금생의 의식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성장을 하게 돼요. 제가자가 영원히 철저하게 살생을 끊는 것이 불가능할 것 같으면 1년 동안 1월이나 4월에 살생하지 않겠다거나 매달 15일과 30일에 살생하지 않을 것을 맹세한다. 아니면 1년 한 달 하루 동안 살생하지 않겠다고 맹세해도 큰 이익과 공덕을 얻을 수 있다. 근데 여름에 가능하면 살생하지 않겠다고 하는 게 여러분들이 더 공덕이 클 것 같아요. 참 힘들으니까. 예전에 까타야나 존자가 사는 도시의 한 백정이 밤에는 불살생의 계를 지키고 낮에는 살생을 계속했다. 그 결과 죽어서 고독지옥에 떨어졌다. 그는 낮에는 펄펄 끓는 쇠집에서 고통을 겪고 밤만 되면 무량궁전에서 네 명의 처녀에 둘러싸여 행복을 즐겼다. 그러니까 어쨌건 가나 그 시간만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점차 늘려가면 더 좋겠지. 열 가지 선업은 실제 행동으로 열 가지 불선업을 끊어내고 악업을 고치는 선법을 지키는 것을 가리킨다. 세 가지 몸으로 짓는 선업 가운데 살생하지 않게는 살생을 끊어내고 생명을 보호하는 것이다. 도둑질하지 않기는 주지 않는 것을 취함을 끊고 아낌없이 보시를 하는 것이다. 행음하지 않기는 행음을 끊고 계율을 지키는 것이다. 네 가지 말로 짓는 선업 가운데 거짓말하지 않기는 거짓말을 끊고 진실한 말을 하는 것이다. 이간질을 하지 않기는 이간질을 하는 말을 끊고 원망과 미움을 푸는 것이다. 나쁜 말 하지 않기는 나쁜 말을 끊고 듣기 좋은 말을 하는 것이다. 쓸데없는 말 하지 않기는 쓸데없는 말을 금하고 염송에 정진하는 것이다. 그래서 법당에 들어오면 묵어놔라. 묵어놔라 하는 거예요. 앞으로 그 여러분들 그 특히 논산 본찰은 묵언을 많이 시키려고 그래요. 곳곳에 다 묵언 시키려고 그래요. 왜 그러냐면 절에서 와서 하는 이야기들이 사사로운 이야기를 하게 되면 자칫 잘못하면 엎짓는 말들을 많이 하는 거예요. 어느 법우님이 소원표에는 쓰지 않았지만 친구들이 수다 떠는 전화 좀 안 오게 해주세요 기도했더니 안 오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가능하면 카톡으로는 좀 이렇게 돌려달라고 기도를 했더니 카톡으로 온대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도 조심해야 돼요. 그 동해에 사는 부모님은 친구들이 다 바빠서 좋은 일로 바빠서 나에게 바캉스 가자든가 그 수다 떨지 않게 해달라고 했는데 그 친구들이 다 좋은 일로 다 바빠가지고 다 바빠서 그렇게 그 시간을 허송하지 않게 되더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그런 좋은 마음을 갖게 되면 좋은 마음들이 여러분들 환경에도 그렇게 주어지게 되겠지요. 세 가지 마음으로 짓는 선업 가운데 욕심 부리지 않기는 탐심을 끊어내고 베푸는 마음을 갖는 것이다. 해치는 마음을 끊는 것은 남을 이롭게 하는 마음을 닦는 것이다. 사견이 없는 것은 사견을 멀리하고 바른 견해에 의지하는 것이다. 열 가지 선업의 이숙과로도 상응하는 새 선도에 태어난다. 아수라, 인간, 천상의 이숙과로 태어나게 된다. 정말 좋은 거예요. 그래서 세세생생 선을 행하기를 좋아하고 선행을 더 많이 하게 되는 그러한 계속 가속도가 붙겠지요. 가속도가 붙는단 말이에요. 살생하지 않으면 장수하고 병이 적어진다. 남의 것을 훔치지 않으면 물질적으로 넉넉하고 도둑과 적이 없다. 행음하지 않으면 부부 사이가 원만하고 적이 적다. 거짓말을 하지 않으면 남의 칭찬을 받는다. 이간하는 말을 하지 않으면 권속과 종의 공경을 받는다. 나쁜 말을 하지 않으면 늘 좋은 말을 듣는다. 쓸데없는 말을 하지 않으면 말에 힘이 있다. 욕심을 버리면 원하는 바를 이룬다. 남을 해치는 마음을 갖지 않으면 걱정에서 멀어진다. 삿된 견해를 버리면 상 속에 선한 견해가 생긴다. 욕심을 버리면 원하는 바를 이룬다.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욕심을 버리라고 그랬지, 여러분들이. 의욕을 버리라고는 안 했어요. 욕심이라고 하는 그 욕자는 발할 욕자에다 마음심자 밑에다 붙인 거를 욕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썩은 욕심이라는 뜻이에요. 썩은 욕심. 그러니까 의욕이 썩어가지고 된 마음을 욕심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주지 않는 것을 빼앗으려고 하는 마음. 그거를 여러분들이 그러한 욕심을 버리면 원하는 바를 쉽게 이룰 수가 있어요. 쉽게. 이건 우리가 작든 크든 조금씩 조금씩 해보는 게 중요하지요. 외부 세계의 성숙한 과보로 앞의 열 가지 불선업으로 인한 과보와 정반대의 원만한 공덕을 갖게 된다. 그리고 여러분들 환경이 좋은 곳에서 태어난다는 뜻이에요. 좋은 곳, 환경이.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 선업을 행하면 빠른 속도로 그 복덕이 끊임없이 늘어난다. 그래서 그 제일 중요한 게 십선업만 여러분들이 잘 겨우 닦게 되면 무조건 살아서도 천상락을 누린다고 그랬어요. 그죠? 5계만 지키면 인간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사람이 되고 십선업을 닦게 되면 천상락을 현실에서 다 누릴 수가 있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여러분들이 그꼭 하는데 그냥 5계를 그다못 지키더라도 일주일에 하루씩만이라도 지니게 되고, 아까 도사업을 하는 분처럼 낮에는 하더라도 밤에는 안 캤다든가 이렇게 하게 되면 그 낮에는 지옥 고통을 받고 밤에는 천상세계 가서 살고 그러다가 이제 그게 자꾸 늘려나가면 좋지요. 좋은 쪽으로 늘려나가는 거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운명은 여러분들이 주인이고 여러분들이 운명은 정해져 있지만 점차적으로 얼마든지 현생에 업그레이드 해가는 거예요. 그것이 재물 문제가 됐든 건강 문제가 됐든 여러분들이 많은 문제가 됐든 간에 다 가능해요. 가능해요. 그래서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계학이다. 계율을 지키는 거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조절할 수 있는 능력들이 생기는 거예요.
정말 안타까운 분들을 많이 봐요. 평생 너무 많이 아파갖고 고생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살생의 업이 그렇게 와 닿았을 때 평생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괴로움을 겪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경우에도 여러분들이 지극하게 지장경을 읽고 지장보살 염하게 되니까 그 업들이 어느새 녹아버린, 소멸이 된 거예요. 가능해요. 그래서 운명은 정해져 있지만 바꿀 수 있다. 바뀐다. 바뀌는데 그냥 바뀌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신심과 정성이 필요하다. 정성. 그리고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이 인지 능력이 강해지더라도 반드시 계율에 비춰서 거기에 따라서 행동을 해야지. 그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러한 능력들에게 그 재미를 붙이게 되면 그게 이제 허신으로 빠진다. 그래서 좋은 능력을 가지고 나쁘게 쓰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경계를 해야 돼요. 그 언제든지 부처님 말씀에 5개, 10개에 비춰보게 되면 여러분들이 큰 실수를 안 하게 된다. 꼭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그 과보를, 인과응보의 법칙이 네 가지가 있는데, 전문적인 용어로 이숙과, 금생에 지은 업이 다음 생에 육도를 결정하는 것을 이숙과라고 한다. 육도 윤회에서 다시 인간으로 태어났을 때 전생의 직업에 따라 가지고 금생의 업이 결정돼서 똑같은 업을 갖는데 그걸 우리가 등유과라고 한다. 그 등유과가 점점 발전돼 가지고 그 환경을 형성을 하게 된다. 환경이 형성되는데 그러니까 증상과라고 한다. 환경. 그리고 그 여러분들이 선업을 짓든 악업을 짓든 그것이 빠르게 더 큰 악업, 큰 그 선업으로 바뀌게 된다. 그리고 우리가 전문적인 용어로는 사용과라고 한다. 그래서 이런 네 가지 과보 받는 원칙들이 있어서 우리가 현실적으로는 악업을 짓고도 안 받는 것 같이 보이고, 나쁜 일을 해도 잘만 살고 선한 사람도 못 살더라 하는 그런 착각을 일으키게 된다. 그런데 절대로 그 인과응보는 틀리지 않다. 다만 선업도 많이 짓고 악업도 많이 짓게 되면 그 두 가지가 적절하게 좋은 환경에서 악업을 받게 되고 또 나쁜 환경에서 복을 받게 되고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착각은 일어날 수 있지만 절대로 허송하지 않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대한민국 불자들이 점점 더 계율을 지키고 복을 닦아서 한국 불교가 오늘날 같이 혼란이 온 부분들을 계율의 힘으로 정화가 되고, 그 정화된 속에서 불자들이 인간 세계에서 정말 잘 살고 또 천상 세계에서도 정말 잘 사는 불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미타불. 아미타불. 그리고 여러분 사랑합니다.